현장 강의 실전 비법. 이젠 강의 중에서 움직이기입니다. 움직이기. 텐투텐 말하기 쓰기 시선까지 했습니다. 자, 움직이기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몸짓 남았고 복장 남았습니다. 자, 움직이기는 수업하면서 가만히 서서 그냥 수업하는 것보다는 움직이십시오. 근데 움직임이 처음 강의할 때는 좀 어색합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이 부담되지 않게끔, 산만하지 않게끔. 그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원래 그 교수학습법적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사람은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는 물체,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면.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움직이면서 가르치기. 자, 움직이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타고난 학습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칠판을 할 때, 그래서 칠판 판서를 따다다다다 쓰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얘들아, 그리고 말과 칠판 판서가 동일됩니다. 따다다다 딱딱딱딱딱 쓰면서 가르치는 게 이게 효과가 큽니다.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서 칠판으로 이렇게 분필로 드르륵 긋기도 하고, 으아! 그래프도 긋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임을 계속 액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역동성이 있겠고,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좌우로 삼삭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면, 가만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쭉 가서 오른쪽으로 세 걸음, 뭐 네 걸음, 또 왼쪽으로 한 세 걸음, 네 걸음 가면서 이렇게 시선을 바꿔서 한번 움직여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시선도 한번 90%를 훑으라고 그랬죠. 1, 2, 3, 4분면 훑어주면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뒤로도 앞으로 한번 갔다가 뒤로도 한번 갔다가, 강연을 할 때는 한번 교단 밑으로 내려가서, 강단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쭉 훑어보든가 돌든가, 돌면서 무선 마이크 갖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적재적소에,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침체됐다, 아니면 다운됐다, 그리고 아이들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삼갈 행동은 뭐냐면, 강의할 때 삼갈 행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머니에 손 넣기. 이게 강사 우월주의야. 너무 자신감이 있는 나머지, 내가 니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야. 그 옛날 꼰대 같은 스타일입니다. 꼰대가 꼰대인 줄 알면 꼰대겠습니까? 그거는 옛날 아주 권위적인 모습입니다. 주머니에 손 넣고. 이거는 물론 그런 선생도 있습니다. 그게 스타일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우월주의. 근데 요즘 아이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학부모도 안 좋아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주머니에 손 빼시고요. 이렇게 액션 딱 이렇게 하십시오. 나중에 손짓 할 때 말씀드릴게요. 몸짓 할 때 교탁에 기대기. 물론 힘든 거 압니다. 하루 종일 서서 교탁에 딱 기대가지고, 한쪽 삐딱하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수업합니다. 나중에 허리 휩니다. 그럼 아이들한테도 그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주의해 주시겠고, 너무 빨리 움직이기. 움직이라고 해서 막 다다닥 움직입니다. 뭐 애들이 못 찾아가. 응? 막 다다닥 뭐 이렇게 그 뭐 힘이었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좀 애들이 불안해합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마십시오. 천천히. 말을 하면서 딱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삼사계단 가더라도 돌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주시겠고, 뒷짐지기. 이렇게 뒷짐을 지고, 무슨 이건 뭐 교장도 아니고, 이게 아닙니다. 뒷짐지기 하지 마시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손에 든 물건 만지작거리기. 그러니까 손에 이 볼펜을 들었거나 아니면 뭐 붙들었거나 불안하니까 계속 만지작 합니다.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을 또 만지작 합니다. 근데 애들은 읽었을 때도 다 봅니다. 그게 안 보일 것 같죠? 다 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집중력을 뺏겨요. 그런 것들에 아이들이 시선이 뺏깁니다. 오로지 이런 것들은 삼갈 행동입니다. 지금부터 당장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냥 처음부터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X입니다. 아셨죠? 삼갈 행동. 그래서 움직이기. 움직이는 물체에 집중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좌우로 삼사걸음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앞뒤로 한두 걸음 가끔 자연스럽게, 삼갈 행동 네 가지, 다섯 가지, 요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